야호! 구리구리 사성탁에 가지고 초골물이네 대전쟁! 오늘은 고대연구소 스테이지 레벨 4의 수수께끼 생명체가 출현해가지고 그거 잡아 족치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깨가지고 이거 하면은 애들이 계속 맨날 이디 리뷰해주세요! 이디 리뷰해주세요! 했거든요. 오늘 이거 깨고 플래티넘 티켓도 까고 가보도록 하죠. 오늘 흑이즈 번캐 나와가지고 부부게 버리는 상상함 잼나.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이 좋은 이거 어디서 였는데? 어? 아 이거 여기서 이제 잡는 거야? 근데 얘 한 번밖에 못 잡지. 아껴서 잡아 적쳐야지. EX랑 레어만 가능하네. 로데오 고양이 넣고 노라야딩. 거기에 사거리도 긴가 보네. 일단 보자. 태고의 힘. Let's get it. 뭐야 이 존나 쪼꼬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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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개쎄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냥 죽이겠습니다. 하등한 자식.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고대종 초대엠 있는 레어 있나 내가? EX나 레어 중에? 아이씨 새끼가 있었네. 가자. 어차피 방역 아니겠지? 아니네. 존나 많이 남았네? 일단 이 새끼 빼고 느낌 왔다. 느낌 왔어. 군수자리! 너가 해줘야 할 때다. 갓수자리 너가 해줘야 할 때야! 아야! 이렇게 해봐. 오 라인 유지된다. 퍼펙트 사지 말고 카메라랑 라기만 소환해. 아 이거 씨 EX 빼야겠다. 아 이거 스피드업 깨야겠다. 의외로 4수가 뭐 해주는데? 아니 이거 고양이 자리가 의외로 라인을 내버림. 나이스. 이거 다 퍼펙트 딜이라고. 아닌데? 근데 퍼펙트 소환 안 함. 나 기분 나빠짐. 공수 딜이야 공수 딜. 야오. 아! 물개가 보스야? 퍼펙트 가라. 근데 사수가 그래도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하진 않긴 해. 아 이제 솔슬 갈 때 되지 않았니 너? 가지랐냐 얘? 이제 좀 가라. 아 이거 난 저 물개 죽으면 한동안 안 나와? 오케이. 물개는 계약해. 레어 애들이 세가지고. 으아악! 사수 캐리! 사수 가라! 선방 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사수 빨리 앞으로 앞장서! 고대 생명체! 격파 획득! EX 캐릭터 EDN 획득! 이제 다시는 못 겜. 또 깨고 싶은데. 자, 리뷰는 다음 영상. 자 플래티넘 까기는 다음 영상. 뭘 다 다음 영상이래. 이야 플래티넘 티켓. 아니 근데 왜 그건 안 주냐? 왜 사성은 안 줌? 사성도 줘야지. 사성은 ED 줘서? 그딴 게 어딨음. ED 웬만한 울레보다 사기야? 오케이. 일단 오늘 목표는 흑이즈랑 무희이즈 뽑을게요. 감사합니다. 뽑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자, 액땜 했고요. 자, 이제 뽑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오! 야, 떴다! 떴다, 씨발 새끼가 떴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씨발 새끼 같은 거를 똑똑히 봤다니까요! 소울즈 확보비였네 이거. 아니, 양코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있었네. 불나서. 어우씨. 화나네. 자 오늘 그래도 이 캐릭터 리뷰하게 돼서 좋음. 아 근데 이 캐릭터는 나도 근데 갖고 싶었어. 오래된 날 생각해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음. 여기서 세뇌된 황소 나와가지고 돈 안 쓰고 리뷰하게 갑니다. 나중에 확보 파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EX
ED 진짜 리뷰하죠. 오 ED 고양이의 데이터를 인풋한 수수께끼의 지적 생명체. 양코군단과 같이 행동하는 목적은 불명. 거대종의 처대매질을 입힌다. 얘가 근데 좋다고? 일단은 풀 강화해주죠. EDN2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것을 반복하는 지적 생명체. 범위 공격. 아 강무야 얘가? ED 스펙이나 한번 보죠. 40레벨 기준 체력 3만. DPS가 미쳤네? DPS가 16,000인데 그럼 초대미니까 그럼 DPS 48,000이네 가격은 비싸네요. 싸진 않고 그냥 적당하게 되게 좋은 그냥 강무 상위 강무급이네. 강무 볼까? DPS가 근데 넘사벽이긴 하다. 이거 보니까 그냥 딱 그 정도네. ED가 강무 대항으로 훨씬 미친 듯이 좋다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ED가 조금 좋은 정도고. 아 ED는 열파무효야? 아 그럼 얘기가 다르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충 성능 알았으니까 한번 써보죠. 자 일단 ED만 한번 보죠. 오 새끼 벨베스 닮았다. 롤 중에 나 몰랐는데 이 새끼 다리 있는데? 얘 장점은 그거네. 1연 공격이라는 거. 아니 라인 못 미는 거는 아니 이런 애들은 라인 밀면 좋댐. 그냥 피 깎아놓은 거 한 대 쳐주는 애지. 그래도 이건 너무 몸매네. 아우 와 7만 들어가네. 야 후디레신 강무만 살았다 이씨. 강무 캐리. 아니 당연히 그리폰이 더 좋지. 그래도 스피드맵에선 가끔 쓰여요 제가. 딜 자체는 쓸만하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ED 한번 무지성으로 내보자. 아 일성도 내간 쓰는 거지 님들은 쓸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긴 함. 그니까 강무도 쓸 수 있잖아. 그냥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거지. 이야 맴매 살인마 빛나는 거 기분 좋다. 뭐야 죽었어? 죽었어. 솔직히 강무는 못 잡고. 강무 잡나? 새끼가 강무 잡을 듯? 속공은 항상 오라. 아 한방컷이구나. 아 한방컷이지 얘. 아니야 할 수 있어. 강무 보여주마. 할 수 있음. 그리폰 할 수 있음. ED는 못해도 그리폰은 함. 각성함. 으악 죽는다. 아이고 ED 쓰레기네. ED 못 깨네요. 그리폰이면 깼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전설의 시작. 아 이거는 4성에서 그냥 하자. 4성 야 EX 찐따들 넣어줄까? EX 찐따들 다 넣어줘. 고대종 느리게 한다. 고대종 엄청 강하다. 고대종의 움직임을 멈춘다. 고방은 예면 돼. 일단은 이 애들 넣어줘야지. 얘도 넣어줘야지. 오 느리게 이거 하나 넣어줘. 이앙 그리고 당 아 탕. 아 이거 같이 내야겠다 한 번에. 자 멈추기 등 아 택배밥. 아유 죽었네. 왜 이렇게 빨리 죽어. 고대수나라가 그래도 의외로 딜을 잘 넣어. ED는 의외로 쓸모가 없네요. 그냥 딱딜 넣고 끝이네. 도동파 할배가 사기야. 도동파 이거 먼저 소환해주고 같이. 자 느리게. 오 ED 캐리 야미해. 이렇게 보니까 얘들도 꽤 그럴듯해 보인다. ED는 솔직히 근데 재미로 소환하기엔 좀 그렇고 딱 그거인 듯? 특정 적 상대로 쓸만한 듯? 그냥 이거 보니까 사성 정예군단 한 번만 하고 싶어졌어. 초신 골드 우루룬 야옹마 양미 무사시 맴매 ED 에몽 미케와 우루스 존나 많구나. 아 존나 많네? 이제 여기서 쓰레기인 애들 좀 빼면은. 아 근데 일단 이 새끼는 난 써본 적이 없어. 새끼 빼. 고대수나라 이렇게 해야죠. 뭐 그나마 멋있는 애들 들어가자. 가장 먼저 뭐 소환해주지? 그건 바로 얘다.
얘가 의외로 쓸만해. 얘랑 이 둘이 궁궐이 애들 존나 잘 잡는 양산 딜러임. 야 그럴듯해. 울실에 안 부럽다. 근데 얘들이 쓰레기 울실에보단 낫긴함. 쓰레기 울실에보다는 멋있음. 무사신 아니긴함. 오늘 ED 리뷰였습니다. ED 많이 많이 쓰세요. 님들 ED 세계편 리세마라로 개사김.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